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지루해 보여도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유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유임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유임식은 7일 동안 지속됩니다. 날마다 숫소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바치고 제단을 위한 속죄제물은 제단 위에 받쳐지고 그것을 기름으로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36절에 내가 제단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엄밀히 내가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너는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속죄와 거룩한 제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7일 동안 반복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철저히 속죄를 통해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어린 양 두 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상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것은 임직식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이때 고운 가루 소재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의 전제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상번제를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로 명하시며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다시 말해 하루의 시작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역시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의 시간 역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명하시는 것은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릴 때 곡물도 포도주도 함께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드려지는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기쁨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담이 될 만큼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쉽게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의식을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 시간을 구별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42절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서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장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진 성소입니다. 그리고 회막문 안쪽 곧 번제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소개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속죄함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아무리 절차가 복잡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부터 46절을 보면 내가 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모든 일을 내가 주체가 되어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심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